안세진이 다섯 명의 아저씨 버전이 있습니다. 자, 윗집 아저씨 버전부터 하겠습니다. 지루박, 손동자, 1번 발, 윗집 아저씨는 윗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박자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성이 뒤로 갈 때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안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칩니다. 자, 아랫집 아저씨는 아랫손을 잡을 건데 바로 하는 것보다는 안세진이 8번 발로 이렇게 손바닥까지 잡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3번 발로 들어오셔가지고 목 뒤에 손 하셔서 목으로 보내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아랫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아랫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랫집 아저씨는 이 상태에서 안세진이 이렇게 3번 발을 거꾸로 가면서 요렇게 돌리면서 요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카트 치고 이런 식으로. 자, 요번에는 세 번째 앞집 아저씨 버전은 여기서 가운데 들어 2번 발 들어와서 왼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냥 툭 쳐가지고 왼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터널 발로 들어가서 목으로 보내놓고 마주 보는 거. 아랫집 아저씨니까, 아니 앞집 아저씨니까 마주 보는 거. 그래서 뒤로 오면서 이렇게 바꿔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안으로 돌렸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안세진이 8번 발로, 아니 8번 발로 이 손으로 툭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히시거든요. 그럼 요 손을 그대로 보내면서 살짝 등 뒤에서 손을 바꿔 잡으면은 같은 손이 돼요. 그래서 1번 발 가가지고 이 손을 잡습니다. 이 손을. 그래서 여기서 허리의 손으로, 허리의 손으로 해서 목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뒷집 아저씨니까 뒤로 갑니다. 이렇게 뒷집 아저씨는 이렇게. 그래서 뒤로 오면서 손을 바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뽑아서. 만약에 잘해, 그럼 원부터 한번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 번. 요건 뒤로 올 때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뒤로 올 때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뒷집 아저씨랑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집 아저씨는 1번 발로 건너가면서 이렇게 손을 바꿔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으로 보내놓고 손을 바꿔잡지 1번 발로. 그러면서 옆집 아저씨니까 이렇게 옆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으로 쳐서 이렇게 마무리 하면은 다섯 명의 아저씨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